오케이. 자, 저희가 한번 디자인해 볼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블루기 때문에 별거 없어요. 네. 수영 바지고. 타입이구나. 맨몸에 이제 수영 바지, 그다음에 수영 모자. 복근이 좋네. 대신 그 뒤에 이제 파도 이펙트가 나와서 아. 약간 수영장 국가대표가 이제 잡혀온 듯한 약간 이 필드로 좀 그런 좀 뭔가 좀 상큼한 뒤에 하트는 뭔가요? 하트는 이제 서핑보드를 뒤에 메고 있는데 아, 서핑보드구나. 서핑보드 뒤에서 이제 파도 이펙트가 나가면서 이제 하트가 그려져 있는 그 뭔가 맨몸일수록 방어력이 원래 올라가는 게 국룰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굉장히 강력한 HP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마음에 듭니다. 네, 굉장히 시원해 보이고 좋습니다. 네, 한여름 한정 코스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시죠? 준비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자, 오케이. 자, 아, 감사합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시원해 보이고. 세 개 드리겠습니다. 멋있어요, 멋있어요. 전 세 개 반 드렸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도 세 개 반입니다. 저는 좋아요, 다섯 개입니다. 저는 그 서핑 보드 자체를 좋아합니다. 아하. 네, 그 보드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 보드 맨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해서. 맞아, 맞아. 되게 시원해 보이기도 해서. 저는 맨 처음엔 조금 아쉬웠습니다. 사진은 조금 아쉬웠는데 이 설명, 이 뒤에 파도가 출렁인다. 파도 이펙트를 야, 여기에서 제가 감동을 좀 먹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캐릭터 뒤에 파도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와우. 네.